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자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비지기 카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앞전에 기차 타는 거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기차 타기 2탄입니다. 2탄인데 오늘은 기차를 타는 게 아니라 기차 그 레일을 탈 건데 그게 존나 신기해요.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유화각을 잡아볼까 합니다. 어떤 기차를 탈 거냐면요,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 맵이 트랙이, 야, 이 트랙 이름 뭐였지? 근데 잠깐만, 동화 이게 무슨 트랙이었죠 여러분들? 이 트랙 이름 뭐였더라? 잠깐만, 이 아이템이, 자, 여기 위에 보이세요 여러분들? 위에 여기 보이시죠? 이 기차를 탈 거예요. 기차 레일, 이 기차를 타러 갈 겁니다. 기차 레일을 타러, 기차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돌 수 있어요. 여기 위에 올라가갖고 일단 출발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, 자, 다시 출발하셔가지고 내리막길 여기 딱 지나서 여기로 오시면 이제 여기 막 뭐 구름에 이제 물이 내리는 여기 길 지나거든요. 그런 다음에 차 돌리고 여기 그 연필이 있어요. 연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연필에 이쪽에 딱 살짝 차가 되면 이렇게 차가 뜨거든요. 이렇게 그래서 부스터를 이용해서 저기를 점프해갖고 나와보세요. 이런 식으로 그 저거 물에 안 닿게 감속 안 되게 해가지고, 아 잠깐만, 톡 이렇게, 잠깐만요. 파! 자, 일로 나와서 앞으로 쭉 가서 자, 따라오시오. 출발. 아, 여기로 빠지면 되나 그냥? 와, 부서서 지금 왔는데? 왜 나는 아까 안 됐지? 그래, 일로 와. 여기가 이제 그 여러분들 예전에 톡톡이 하던 장소. 여기가 여러분들 톡톡이 하는 장소 아닙니까? 저 일로 왔죠? 이게 이제 톡톡이 하는 장소인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점프를 해갖고 날아가야 돼요. 잠깐 위에서. 이쪽인가? 어. 아! 아! 방해! 다시. 튕겨 나가서. 나와서. 이걸 다 채우고. 그 다음 여기서. 부스를 써서. 여기 달아주시고. 그 다음 여기서. 이제. 여기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길을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. 여기서 길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기 안쪽에 보면은 여기 들어오시면 길 어디? 여기 점프하는 길이 있거든. 물 내리는 딱 요곳 여기거든요. 요쪽에 물 딱 내리고 여기서 이제 부스 써갖고 이제, 근데 좀 이게 쓰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. 아무튼 부스를 딱 써갖고 F12를 딱 눌러주면서 딱 올라가야 돼요. 아무튼 이게 좀 어렵습니다. 뒤로 딱 차를 땡겨갖고 그대로 직진해요. 일직선으로 그대로 부서를 쓰면서 F7을 딱 눌러줘. 그러면은 아, 기차 위에, 아 올라갔는데 기차 위에, 아 떨어졌어. 방금 올라갔죠 여러분 보셨습니까? 이게 렉을 줘야 돼. 렉을 F11을. 아 기차 위에 올라갔는데, 자 기차가, 아 여기다. 여기 기차 보면은 약간 이런 각도로 딱 들어가야 돼. 이런 각도로, 이 각도로 딱 들어가줘야 되거든요. 여기 아 부딪히면 안 돼요. 딱 앞에서 딱 각도 멈춘 다음에 뒤로 간 다음에 부서를 써서 그대로 박으면서 F12를 딱 눌러주면, 아 올라, 와 정말, 야 나와봐 방해하면 안 돼. 이거 방해하면 못 올라가. 아, 좀 방해하지 마! 오늘 너 삐삐삐. 정확하게 딱 가야 된다고, 일로. 아, 이게 안 올라가죠?
주파. Let me hear say. 아 방향 안 되는데. 올라왔다. 아 드디어 올라왔다. 이렇게. 아 드디어 올라왔죠. 자 드디어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 F12를 누르시면 각도를 잘 맞춰서 올라와야 돼요. 이렇게 이제 기차 위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. 와. 오케이. 기차 위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. 일단 다시 창모드로. 창모드 좀 바꿀게요. 창모드가 아니라서. 자. 기차 따라서, 기차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요. 기차길 따라서. 삐삐삐 안 거리게 조심. 이렇게. 한 바퀴 돌 수 있어요, 그럼. 봐봐. 쭉 가볼게요. 영차. 쟤는 뒤로 가네요. 이거는 기차 탈 수는 없고요. 기차 레일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기차 레일에 이런 식으로. 아, 처음에 이게 진짜 이거 발견했을 때 진짜 레전드였는데. 기차 위에 올라가는 거. 이거 중간에 왔다 갔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. 중간에 왔다 갔다 안 할 때 조심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. 빠지면 그냥 바로 끝나는 겁니다. 삐삐삐 안 거리기 조심. 삐삐삐 안 거리기 조심히 가야 돼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잘못되면 이거 찌부대요. 여기서. 내려갈 때쯤에 딱 빠르게 지나가야지. 한 바퀴 돌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아까 우리 올라왔던 위치로. 해갖고,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길 따라 이렇게, 갈 수 있는 게 신기하다, 카트로. 카트로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하네요. 개쩔죠?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, 나도. 자, 옛날엔 진짜 이거 되게 잘했는데 오랜만이니까 좀 어렵다. 그래갖고 이제 쭉 가시면 동굴 지나서 삐삐삐 조심. 삐삐삐 조심.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천천히 동굴 지나서 이렇게 또 쭉 갈 수 있어요. 시청자분들도 올라오시네요. 근데 딱 부딪힐 때 F11을 눌러줘야 돼요, 여러분들. 그래야지 그냥 하시면 안 돼요. 부딪힐 때쯤에 딱 F11을 눌러줘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삐삐삐 안 거리고 올라갈 수 있어요. 키보드 F11요. 그럼 아까 우리가 이쪽으로 올라왔었잖아, 맞지? 아까 그 길이에요, 처음. 아, 또 올라왔네, 담요. 담요 올라왔네요. 이런 거 하면서 올라왔네. 담요 앞으로 가자. 앞으로 가자. 자, 선진국을 하다가 실패했고요. 쟤는 계속 뒤로 달리냐? 아 빠졌다. 미안. 나 때문에 빠진 거 아니지? 저기 아저씨 갑시다. 뭐 하세요 여기서? 아저씨 갑시다. 아저씨 빨리 갑시다. 이 형님 쫄았어 지금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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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, 선진국 반대로 온다.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오실 수가 있어요. 아무튼 이렇게 올라오셔갖고 맵타워 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또 이제 다른 데 떨어져 볼게요. 이번에는 아니,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. 여기 야 여기 한 명 떨어져 봐. 누구 한 명 여기 한 밑에 한 명 떨어져 보면 안 돼? 누구야? 주코마 여기 실험으로 한번 떨어져 보면 안 돼? 여기 오른쪽에 이쪽에 여기 한번 이쪽에 떨어져 보면 안 돼? 어 여기 밑으로 그 밑에 떨어져 봐 주코마. 어, 거기 떨어져 봐. 거기 떨어져 봐. 오른쪽으로. 그렇지 어떻게 됐어? 살았어?
더 살았는데 얘. 나도 내려와봐야지. 아 그냥 여기 밑에 내려오는 거구나. 뭐야 다시 내려왔네. 오 신기광기. 그럼 다시 도전할 수 있네. 아무튼 올라가는 방면은 여러분들 이 옆으로 하시면 차가 튕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이쪽에서 이쪽에서 하는 게 딱 제일 좋은 것 같은데. 이 각도, 이 각도가 딱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 각도를 딱 해갖고 부딪혀야지 잘 올라가죠. 해볼게요. 다시 부딪히면서 SSD. 아 삐삐삐 거렸죠 방금은. 이런 식으로 아무튼 딱 부딪힐 때 순간적으로 F11을 딱 눌러줘야 돼요. 아시겠죠?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꼭 기차를 타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좀 어렵습니다. Let me hear you say, oh!